해야지 이제. 한 명이든 열 명이든 지금 우리 내 팬 방송에 왔다는 게 얼마나. 이거 이거 봐 이거. 이렇게 있네 이렇게. 비타민 먹고 가세요. 비타민 드세요. 직업 BJ, 직업 BJ 가십니다. 직업 BJ 가시. 야 오늘. 야 이쁘지. 인터뷰. 아야 저기 괜찮은 사람도 왔네. 아 여기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야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 장난 아니. 중국어 잘 못, 많이는 못 배웠는데. 어디서? 아 그걸 못 배웠어. 어디서 오셨나요를? 어? 그러니까 다른 건 어느 정도. 야 이거 봐 이거. 와 기가 막히지 기가. 야, 밥 먹는 거 봐. 밥 먹고. 야 저거 나 저 옆에서. 야 저거 있잖아 저거. 옆에서 뺏어 먹을까? 가서 하나만 달래낼까? 김밥. 어? 저 배고파 죽겠는데 김밥 하나만 주세요 하면서. 죽일 수도 있겠지? 그 아까 순간 있잖아 헌재가 아 별로 변한 게 없네 하니까 존나 웃었거든 나 혼자. 똑같네 하니까. 야 여기 참. 야 사람도 많다. 이거 봐 사람 많지. 야 기가 막. 색달공원 해변에 왔으니까 물 한 잔 물 물이라도 한번 건드려 가 봐야 될까? 아니? 아 옷이. 야 이거 야 이거 해변에 왔네. 해변에 왔어. 진짜 해변에 왔어. 야 이거 봐라 해변에 딱 와서. 나도 진짜 여기 오랜만에 와본 것 같아. 오랜만에 와본 것 같아. 너무 좋아 여기 와서. 야 그 공 뭐냐 삼양 해수욕장보다 뭔가 좀 좋아 보여. 야, 야 근데 있네 비키니가 없네. 아까 그 노움님 말인데 비키니가 없어. 야 예쁜 분도 많네. 예쁜 분도 많아. 어, 그치. 거지. 네, 저쪽, 야, 저기 봐봐. 와. 저, 뭐, 서핑이냐? 서핑이네, 서핑. 야, 중국 사람들이 많다, 여기. 뭐, 대화를 못하겠다, 대화를 못하겠어. 니하오밖에 안 되겠다, 니하오. 워요쇼지, 니오쇼지마,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네. 아니면 치팔로마 하던가 꺼지자고? 그래도 너 힐링이라도 해라. 네 이거 영상 보면서 힐링이라도 해. 아 이렇게 예쁜 데가 있구나. 어 여기 예쁜 사람도 많구나 하면서. 어? 이렇게 힐링이라도 해. 어? 네가 보고 싶은 사람을 봐. 내가 이렇게 돌려줄게. 어? 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려줄 테니까 거기서 돌다가 멈춰있으면 내가 멈춰줄게. 멈춰. 어? 아, 그치. 야, 그러면 너 그때 여기 와서 야킹해, 그러면. 어? 어? 제주씨 몰래 와, 나와. 어? 여기서 제주씨 몰래 나오는 거지, 그냥. 야, 진짜 좋긴 좋다. 아 우리 저쪽에 가봤는데
여기였나? 아 맞다. 아니 방송을 키면 안 돼. 아 잠깐. 방송을 키면 안 되지. 네가 방송 키지 말고 그냥 몰래 나오 살짝 빠져 몸만 살짝 빠져 나오는 거지. 야 유두리가 있어야지. 방송을 키면 당연히 알지 당연히. 어? 야 이 뭐야? 아 그냥 아는 친구라고 하면 되지. 자 아는 친구 왔는데 아는 친구 만났다고 여기서. 아 저기. 저기도 괜찮은데, 아, 예전에 저기였나, 여기였는지 모르겠다. 아, 내가. 아, 외박도 안 된다. 꼬셔서, 저 미래에 만나, 미래. 미래, 다음 생에. 다음 생은 당신, 다음 생에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헌재도 이제 사투리까지 쓰네. 우리 제주 사투리 뭐엠쑥과 이모 어 먹과 이모. 야 이거 아 저쪽으로 차가 아 저쪽에 있었어. 그 일단은 여기는 저 이 정도로 하고 이 옆으로 또 걸어볼게. 내가 모래라 아 모래라서 참 걷기가 어렵다. 여기는 아 괜찮다. 여기 중문 너무 좋다. 아, 괜찮네, 여기. 괜찮네, 괜찮아. 아주 좋아. 여기는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현재 오늘 그 지금 일하면서 방송 보는 거지? 야, 역시 넌 능력자다. 야, 순간, 야, 하니까 나도 깜짝 놀래. 야, 야, 하니까 나한테, 야, 나고 나한테 야, 해, 신가해서. 일반, 아니, 일반. 아, 그렇구나. 외국인 인사. 외국인 인사라. 아, 나도 영어에 좀 약한데. 하이. 헬로.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런 거? 기본적인 영어? I'm fine, thank you. And you? 아, 그 정도, 이 정도 다 된 거라고? 오, 되구나. 영어에 약한데, 나. 영어에. 아, 왜, 진짜 빨리. 여자 둘. 야, 저 돌나루방 가야, 돌나루방. 여기가. 여기가 공사했어요. 여기 뭐 하는데? 사람 너무 많다. 아, 어디, 어디. 야, 사람 너무 많고. 야, 괜찮은 사람 너무 많다. 나만 허접하네, 옷이. 여기가 부페 집 가는데? 아, 말이라도 걸어보라고? 아니, 뭐, 아니.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봐, 이거. 이야, 좋지. 여기 바다가 계속 있어요.
앞에 남자? 저기 저냐 누구? 저 가족 말하는 거지? 아주 혼자. 아 내가 이거 참이 유 뭐냐 그 인터뷰는 말 인터뷰는 아 참 이게 인터뷰하기가 이거 봐 이거 키 보이지 키. 야 저 배 봐라 배 와. 야 저 배 기가 막히다. 아 여기 그 뭐냐 그 여기 오시는 누구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그 토박이들이 있으면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왜냐면 잘 모르니까. 야 이거 저거 봐 저거 배들 와 배 봐 기가 막히지. 아 이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금연구역이래 금연. 제주도 오길 잘했댄. 제주도 오길 잘했대. 나도 제주도 오길 잘했다. 현재야 나도 제주도 오길 잘했지. 제주도 좋다. 제주도가 이런 곳이었구나 하면서. 나도 제주도 오길 잘했네. 그렇지 좋지. 인터. 야 저 구 어 안녕하세요 유 나기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 뭐냐 중문 색달 해변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중문 색달 해변에 왔는데 유나기님은 어디 제주도 분이신가요? 아 나가셨어. 역시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건가? 얼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난리 나는데 그냥. 야 이거 봐 차. 야 이거 보라 차 어마어마하지. 아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컨텐츠 컨텐츠 피카츠 컨텐츠 피카츠. 어, 우리가 어디까지 왔더라. 중문에 왔으니까 아까 중문에 왔으니까 아까 어디라고 했지 언제야? 너 그 아 일단은 아 맞아 일단 나중에 방송 끄고 내가 저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연락해봐. 이렇게 중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차만 좀 없었으면 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차가. 일단 어떻게 또 한번 다른 데로 가볼까?
혹시 옆으로 한번 가볼까? 옆으로 갈 수가 있나? 야, 방. 옆으로 갈 수 있나? 아, 이거 길이 있어, 길이. 야, 여기 쇼핑, 뭐랬는데, 그 막 텐트도 치고 난리다. 길만 보여주긴 좀 그런데. 좋은 거 있을라나, 위에? 나 여기도 처음이거든, 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면은 저 뭐냐, 딱 전망대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자주 와봤었어야 되는데. 아, 일이 못 산 지. 일 그만두니까 한편으론 마음이 편하긴 편한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불편해. 아, 이거 계단. 아, 내가 여기 와봤어? 어, 고양이 특별 출연. 저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고양이님 인터뷰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떻습니까? 종문. 아, 안 하실 거? 안 하면 말고. 아, 그래? 아, 와봤구나. 야. 근데 여기는 다행히 전주처럼 어디 깨진 계단이 없네? 어? 여기 깨진 계단이 있으면 나도 한번 수리 보수 좀 할까 하는데 계단이 없어. 아, 전망대가 있구나. 0.1km. 아, 호텔 가는 길이라고. 야, 그래서 여기 또 왔구나. 아, 그냥 이 근처는 아니지. 저 호텔 잡은 데는. 이거를 쫙 이렇게 보여줘야 내가 편하겠지. 아, 중문에서 좀 떨어진 곳이라고. 아, 그러면 거기가 덜 떨어진 곳이네. 덜 떨어진 곳. 아, 미안하다. 미안해요. 비제이도 이렇게 아재 개그도 좀 쳐줘야 되거든. 재미가 없으면은 뭔가 좀 받아 쳐줘야 돼. 야, 전망대 너무 좋네. 야, 너무 좋다, 전망대가. 너 헌재도 여기 와봤다고 하니까. 아, 착 펼쳐져 있네. 여기, 저희 여기 해수욕장에 착 펼쳐져 있어. 와, 쫙. 멋있다. 야, 여기 쫙 사람들 있고. 펼쳐져 있어. 기가 막히네. 여기는 좀 비싸겠다. 저, 숙박하려면은. 야, 호텔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호텔. 참 비쌀 것 같아.
기가 막히다. 야, 여기 쫙 뽑아. 쫙. 야, 여기. 쫙 있어. 와. 해수욕장에서. 정상에서 본 해수욕장. 지금 헬기로 보고 있대, 헬기. 헬기 태워서 너 보여드리고 있대. 헬기래, 헬기. 저. 아, 빨리 헌재가 그, 뭐냐, 헌재가 그 뭐냐, 방에서 한번 방송하는 거 봐야 되는데. 조만간 보게 되겠지, 뭐. 뭐, 헌재 무슨 방송 할까? 아, 롯데 호텔은 일로 가는 거구나. 무슨 방송 할 거지? 아, 해변 산책로가 여기 있구나. 중문 색달 해변 산, 해변. 아, 해변, 어. 어, 게임하거나. 쿡방, 아, 먹방. 야, 먹방 하면은 또 막 살찌지 않을까? 막 밤늦게. 뭐 가끔씩은 괜찮겠지. 뭐 자주 먹으면 좀 그렇고. 게임 방송 뭐 할까? 한번 보러 가게. 뭐 헌재 키면 바로 보지 나는. 우리 이렇게, 어? 와줬는데. 어제 잠깐 그 아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 뭐 타 BJ 관련돼서 그만 얘기해야 되고. 일단은 어제는 뭐 그냥 그렇게 봤고 오늘은 이렇게 봤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루하루 제주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재미?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BJ도 만나고. 아, 그때 전주 갔을 때 약간 좀 아쉽긴 아쉽더라. 조금만 더. 한 번에 다 보고 싶다고? 아, 사람들 다. 정모야, 그네. 그치. 나도 그러고 싶어. 아, 그치. 전주 때가 최고였지. 텐션은. 아, 나 오늘 리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리액션 보여줘야 되는데. 나. 근데 리액션을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하니까. 별풍만 받고. 난 핸드폰을 두 개 갖고 오거든. 하나는 안 되는 건데, 그냥 그건 노래, 그 뭐냐, 리액션 노래만 틀으려고. 리액션 할 때 틀을 수 있는 노래, 그 두차 뿌꾸 알지? 두차 뿌꾸 노래, 그거 때문에 하나는 그냥 안 써도 갖고 댕겨. 그건 노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와이파이도 안 되고, 아예 데이터도 안 되니까. 프로 BJ래. 아니, 원래 야, BJ들은 핸드폰 두 개 갖고 다니잖아. 근데 그 BJ들은 다 핸드폰 두 개 다 돼. 나는 하나는 안 돼. 나는 그 하나는 그냥 노래만 틀으려고 하는 거, 노래만. 그 저번에 보여줬던 거 알잖아. 저번에 보여줬던 거 알잖아. 두 차 붙고, 그거 막, 지금 연습했거든. 하니까. 기가 막히지. 그냥 노래 틀을 때는 그거. 그거 갖고 다니고. 이제는 최대한 갖고 다니려고 해. 그건 노래만 틀을 거니까. 이거는 방송용. 하나밖에 없어. 하나면 되지 뭐. 또 하나는 컴퓨터로 하면 되는데 뭐 캠. 이제 저 뭐냐 현재 이제 어머니 방 그 하나 빌려서 그 뭐냐 그 캠방 할 건데 캠을 좋은 걸로 사면 괜찮을 것 같아. 캠. 캠이 아라바그네. 뭐 킬러 누나나 저 뭐 아는 분한테 알아봐. 그네 그 캠방 캠 좋은 걸로 사. 그네 바로 연결해. 그네 야방. 거의 야방이지 당연히. 너 일 갔다 오면 야방인데.
예, 가끔 그렇게 야방, 집방 아주 가끔. 아, 그래. 괜찮지. 아, 나 지갑을 안 갖고 왔네. 지갑을 차에 놔두면 뭘 사먹을 수가 없네. 사먹는 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제주도. 아, 그치. 비싸. 그 다, 내일이나, 그러니까 한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한 10초쯤까지는 내가 시간이 좀 돼. 그냥 6월 16, 뭘 아까 그 형님이랑 같이 또 이제 방송할 거니까 또 막 바빠지고 또 6월 15일부터 또 내가 또 교육하거든. 교육하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말에 또 한번 틀 것 같은데 주말에는 내가 한번 어디 가보려고 그 오라 쪽에 무슨 보리밭이 있다고 했나? 거기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려고. 이걸 그 닉네 그 뭐를 치식? 나 치식했냐고? 아 치식했냐고? 아 치식했냐고? 나 순간 취직했냐고 밥 먹었냐. 아, 취직은 아니고 지금 교육받고 있어. 무슨, 뭐래, 창업교육 알지? 교육, 창업교육 및 특허교육. 내가 아이디어가 있거든. 내가 이번에 교육은 다, 창업교육은 다 끝났어. 이제 또 6월 달에 또 특허교육이 들어가. 특허를 내야 되거든. 특허 내면은 바로 나도 이제 희망사장님 되는 거. 희망 사장 가자 이거. 나도 헌재보다 빨리 사장님 되는 거. 어? 헌재보다 사장님 먼저 가자 이거. 아, 그 살짝. 아, 이거 비밀인데 너만 알려줄게. 그 마트 관련돼서 무슨 그 유통기한 그런 쪽이야. 유통기한 그런 기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타사건 있는데, 그거보다 더 괜찮게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 타사건은 유통기한이랑 뭐밖에 안 돼. 근데 나는 검수도 하고, 뭐, 이렇게 삐삐, 그것도 하고, 그 다. 이 비밀, 긴급 비밀이래, 국가 비밀. 국가 정보원에서, 하는 거네. 비밀이라고 했나? 그런 거? 아, 같이 하자고. 아, 이거 무슨, 엉덩물 계곡도 있네? 야, 엉덩물 계곡은 가봤어? 엘로 한번 가보자, 엉덩물 계곡. 왔는데 딱 가야 되는 거 아니? 엉덩물이든, 무슨 뭐, 삼단수물이든, 아, 알겠지. 야, 특허 내지 말래. 이러면서 봐주래. 이러면서. 헌재가 먼저 막 가로채는 거 아니 이거? 괜히 말했나 이거? 비밀을? 긴급 비밀인데. 1급 비밀, 1급 국가 비밀인데 이거. 사업 시작하면은 진짜? 고마워.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일단 그 강사, 그 내가 교육이 한 6월 한 10몇일부터인데, 5일 교육인데, 다 변리사님이 와, 변리사님. 변리사님인데, 변리사님이 다 그 특허를 해주거든. 근데 이 아이디어가 특허가 될지 안 될지 몰라. 일단은 내가 어제 사업계획서 발표를 했어. 어제 그 강사님 앞에서 사업계획서 발표하니까 다른 분들은 좀 약간 보안만 있으면 괜찮겠다 하고 어떤 분은 괜찮겠다고 하더라고. 다수는 좀 보안이 필요하다고. 아, 그래. 없으면 특허는 가능하다고?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유통기한
아, 야, 난 공유하자고? 아니, 일단은, 야, 선재야, 지금 이거는, 일단 저 변리사님, 이제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변리사님한테 물어봐서, 정말, 누구 또 오셨나? 변리사한테 물어봐서, 이게 되지 않으면은, 바로 박차고 나가야지. 안 하겠다고, 특허 안 된다는, 저 가볼게요. 하면서 박차고 먼저 갑니다. 나가야지. 안 그래? 특허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난 특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참 보안이 좀 필요하긴 필요한데, 많이 좀 힘들더라고. 이 보안 아이디어 내는 게. 마트 경험 삼아 한번 내봤는데, 참 이거 어렵더라. 그래도 뭐 사업 계획서는 뭐 좀 더 어제 보완을 다시 또 했어. 수정을 했어. 그 어제 우리 수강생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수강을 아, 그래. 아, 너 그런 거 잘하는구나. 일단은 한번 변리사님한테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해서 이걸 되면은 특허를 내고 일단 나는 이 창업도 창업이 아 1000시간은 아니야. 원래 40시간이었는가 몇 시간이었는데 20시간으로 줄었어. 어제 교육 다 끝나고 수료증 받고 다시 또 특허 교육 또 들어가. 특허를 해야지 나가. 아 네가 야, 이거 봐라, 이거. 와. 이렇게, 다리가 있네. 아, 그래. 창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해? 현재는, 진짜, 아, 창업도 했고, 창업을 했다고? 아, 도움이 될, 아. 야, 한국 콘도, 퍼시피 랜드, 데디 베어 뮤지엄. 아, 여기가, 이, 엉덩물 계곡이네. 예전에 이곳은 뭐, 이렇게, 엉덩이를 들이밀고 볼일만 보고 돌아갔다고 해서 엉덩물이다. 예, 이게, 엉덩이로 볼일만 보고 돌아갔다고 해서 엉덩물이래. 참 재밌는 것 같아, 여기가. 예. 폭포가 저건가? 네, 폭포가 저건가요? 엉덩물 폭포가 저건가요? 아, 아닌가요? 아, 그럼 여기 뭐만 있는구나. 여기 그냥 미니 호수인가 봐. 아. 엉덩 폭포는 아니에요. 아, 그렇군. 훨씬 커요. 아,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딘지 몰라요. 아, 그 처음 여기서만 봤어요. 엉덩 폭포라고. 아.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선생님 혼자 여기 오셨구나, 형님. 네. 아. 아, 그러시구나. 아, 수고하십시오. 네. 예. 인터뷰는 못하고 일단 얘기만 들어서. 왜 엉덩 폭포가 왜 없지? 아, 여기는 아닌가? 여기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지? 어디 앞. 아유, 왔는데 다시 한번 가봐야지. 아, 그냥 창업을 도와줄 수 있다. 그 네가 일단 창업을 도와줄 수 있다. 야, 이거 봐, 착 있네. 그 여기 착 있고 이거 다. 여기는 오지 말고 그 아까 근데 사람마다 다른데. 세속각도 괜찮, 1년에 매출 1억 정도 찍었는데. 오! 이야. 근데, 잘 안 됐구나. 1년 매출 1억 찍은 다음에. 야, 근데 진짜, 야, 근데 헌재가, 나가 딱 봤을 때, 좀, 헌재가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아직은 좀 애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 받았어. 걔도,
그래도 야, 헌재를 보니까 더 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까 우리 왔던 곳. 촥 펼쳐. 저 바다 보이지, 바다. 촥 펼쳐져. 이게 제주도 아닙니까? 어? 제주도 아닙니까? 야, 대단하다. 권리금 받고 나왔다고. 어떤 분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갈 수 있는데. 야,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솔직히,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다. 이야, 이거. 아,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거야? 아니, 운영이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건 맞지. 그치, 다르지, 다. 그치. 일할 때랑 뭐 사업할 때, 방송할 때, 다 다른 건 맞지. 그냥 와, 그러면, 1년에 1억 벌었다면, 한 달에, 천 얼마? 엔간하면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여기는 어디지? 야. 여긴 어디? 길거리 시장. 오야. 야, 이게 야, 이거 야, 헌재한테 이거 사업을 배워야겠는데 이거. 이거 야. 이거 안 될게 이거. 야, 전주로 나 가야 되나 이거? 전주로 가 그냥 술 대접 해야 되나 이거? 술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사업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야 되나? 그치? 아까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알바도 해보고. 아, 법인 좋지. 이 법인이 좋대. 법인이 무슨 뭔가 법인세도 좀 뭐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 뭐 세금도 좀 적게 내니까. 근데 뭐, 근데 그 뭐든지 있네. 사업은 있네. 대표이사 맞지. 한번 사는 인생 아이가 언제 또 이런 인생 오나. 약간 또 얘 입으로 막 넘어온 것 같은데. 잠깐만, 이게 뒤편인가? 저 뒤편 맞지? 이 뒤편, 저 뒤편 아니? 뒤편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오랜만. 맞지, 뒤편이. 아니, 무단횡단은 아닙니다. 아, 백캣. 이 옆에 아니, 옆에? 이 뒤편? 나 뒤편으로 알고 있는데? 백해야 된다고? 다시 절로 가야 돼? 아닌가? 아, 맞나? 아닌가? 모르겠네.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야, 나 이거 미아 되는 거 아이가? 미아. 제주도 미아. 나, 글쎄요. 나 제주 미아 될 것 같은데. 이거 길 못 찾아, 근데 이거. 내 차는 어디 갔지 하면서. 나 생각에, 아까 일로 왔으니까 다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쭉 다시 삑. 삑삑삑. 오늘. 그치. 뭐 언젠가 나오겠지? 제주도는 뭐 돌다 오면 나오거든. 돌다 오면 나올 거야. 아, 이제 뭐 하나 마셔야겠는데. 오늘 돈도 수익도 벌었는데. 오늘 수익도 벌었는데 뭐 커피나 먹어야 되나?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보다는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비로그인이 두 명이면은 뭐지? 한 명이구나. 한 명이 비로그인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나 원래 이거 나까지 포함해 가지고 두 명 되는 거 아니? 에이 멋있. 야 이거 딱 나무들이 다 많네 이렇게. 야 근데 야 나 야 진짜 몰랐다. 아 맞지. 현아 그때 놀기 바빴지. 뭔 창업 얘기야. 놀 때는 창업 얘기하는 거 아니. 놀 때는 신나게 놀아야 돼. 신나게 놀아라. 왜냐면은 나도 그래. 나도 지금 33살이잖아 한편으로는 다른 친구들은 뭐 직장 생활을 해. 근데 별로 있네. 부럽지가 않더라고. 남 인생이. 왜냐? 그건 남의 인생이니까. 특허청. 맞다. 맞지. 그렇겠다. 특허 아니까.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잘 썼으면은, 잘 써고 올라갔으면, 너 앞에서 딱 보여드리는 건데. 얘가 어떠냐? 괜찮냐? 그래서. 이거 맞네, 여기. 진짜 미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그치. 그니까, 나 아는 분 아닌데, 그냥, 내일인가 한번 나 그 형님 만나기로 했거든. 아까 그 푼수 형님인가 만나기로 했는데, 그 형님이랑, 나 사업 한번 계획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거 어떠냐고. 왜냐면 상대방도 알아야 되거든. 그 형님도 여행사 해보셨으니까 좀 컨설팅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것도 해봤대. 해보니까 알까, 좀. 야, 저거 봐봐. 야, 이거 보고 가야 되지, 보고. 이건 보고 가야지. 야, 저 강아지 보임에? 강아지? 아니, 강아지 뭐였지, 강아지. 야. 저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저대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일단은, 물건을 팔로 같은 거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제일 없거든. 육지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와야 되는, 끌어올려야 하는 그 또 물량과 돈, 자본금. 자본금이 없으면 또 좀 어렵거든, 자본금이. 그치, 가성비가 최고지. 가성비. 그래도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니까, 아, 저기 맞는 것 같다. 일로 쭉 내려가면 될 것 같다. 뭐가 있네. 그래도 제주도에서 미아는 안 되겠다. 내 차 못 찾을 줄 알았대. 그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제주도에서 사업한다기보다는 나는 그 무슨 그 물건을 일단 그 니기야 내불고 제주도 산책하면서 사업 얘기하기. 그 제주도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다 올 거 아니? 제주도 사업하는 사람, 야, 나 이런 사업한다! 이 자식아! 하면서. 같이, 사업하는데 현재가 그런 거 있더라. 엔젤 투자하는 사람들? 엔젤들이 있더라, 엔젤. 그 엔젤들이 투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다. 블랙 엔젤이랑 화이트 엔젤이 있는데, 엔젤이라는, 나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안 해, 엔젤. 엔젤 투자자,
왜 안 해? 안 해. 엔젤 투자자가 블랙 엔젤이랑 화이트 엔젤일 때, 블랙 엔젤은 무조건 투자, 그 돈을 막, 자기는 뭐 얻으려고 막 하거든. 근데 화이트, 뭐라, 좀 나쁘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라 하더라고. 그냥, 그러면 그냥 나가, 나 사업 접고 헌지한테 투자나 할까, 그러면? 어? 헌지야, 나가 저 화이트 엔젤 들어가, 너한테? 어? 일단, 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투자하면은 얼마 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네. 어? 어? 달달이 얼마 받을 수 있네. 그래서, 내가 아는 인맥들, 아, 그래? 진짜? 아, 8,000만 원. 1,000만 원은 그냥 없는 걸로 하면서. 내 1,000만 원은 없는 걸로. 솔직히, 그, 몇백보다는, 누구 또 오셨네? 몇백보다는 몇, 1,000만 원 놓고 입이 되는데. 아,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그치, 오래 기다려야지. 왜냐면,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한번 사업하면 기본이 3년은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라고. 3년은 지켜본 다음에, 예, 그럼 엔젤 너가 헌재가 네가 아는 엔젤 투자자가 그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 내가 나중에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1억을 투자했다. 아, 주식 발행. 아, 주식을 발행해야 되는구나. 아, 주식 발행해야 너한테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아, 국가 지원 받는다고? 아, 맞구나. 아, 그렇네. 아, 의무는 아니지. 근데 나중에 또 이게 망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야. 야, 그러면은 저, 근데 나가 솔직히 저 헌재 나가 솔직히 말해서 그 주식 관련해서는 좀 젬뱅이야. 젬뱅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 한 뭐 1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럼 나중에 뭐 한 이 회사가 뭐 1억, 아니 뭐 10억, 1억짜리 회사다. 그럼 뭐 달달 얼마 받는 거 이거? 주식으로? 아, 돈으로 받는 거, 주식으로 받는 거. 주식이 오르면 돈이 올라, 자기 돈이 올라가는 거 아니? 뭐 100원에서, 내가 투자한 100원에서 뭐 1,000원이 되는 거고, 10,000원이 되는 건가? 아, 주식 배당금이 있는데, 그걸 막 나눠줘. 아, 용돈도 안 되고. 아, 용돈이 안 돼, 주식 배당금은? 100원에서 사서 1,000원에 팔면 100배는 버는 거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주식을, 아, 주식회사. 그럼 이, 여기서 너가 1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나중에 1,000원이 됐어. 팔았어. 팔 때 거기 주식하시는 그 직원한테 팔아야 돼? 아니면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주식은 누구한테 파는 거지? 사람한테 파는 건가? 개인 대 개인은 아니고. 개인 대 주식 시장에서, 그냥 내놓으면 알아서 누가 사가는 거? 그럼 내 주식을 샀다. 그러면 나는 10배 벌었잖아. 그 돈은, 저 주식회사에 돈 주는 거? 나한테 돈 나오는 거? 예, 맞지, 그치. 개인 계좌? 아, 개인 계좌가 있구나, 개인 계좌. 아, 그 계좌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오늘은. 여기 좀 앉아있어야겠다. 아우. 계좌에, 예. 기적. 야.
이 와, 이 밖에 나왔잖아. 이제, 어? 밖에 나왔는데, 뭔가 그냥 가긴 좀 그렇잖아. 어? 그래도, 한 번, 밖에 나왔는데 한번 리액션 해 가야 될까, 아니? 리액션 해 갈까? 어디서 해야 잘 보일까? 리액션. 아, 웃기겠다. 자, 먼저, 리액션 하는 거 웃기겠다. 내가 연습한 걸 좀 보여줄게. 리액션. 자, 아, 여기 일단 맞추고, 리액션 가야지. 전국구에서 다 볼 거 아니, 나중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다 보이지? 일단, 아, 맞아, 켜. 잠깐만. 네, 노래를 틀게. 노래를 틀고, 그 다음에 가자. 어, 야, 잠깐. 예,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바람이 부니까. 형 넘어지네. 야이가 싫은가 보다. 리액션 해야 되는데. 역광이라고? 그럼 이렇게 할까? 괜찮아? 이게 괜찮지? 이거 좋지? 나 얼굴 보여? 그냥 산책 역광 느낌이 아니지? 그래. 자, 노래 틀게. 아싸. 빨리. 아, 왜 자꾸 떨어지지? 아, 바람 너무 세다. 야, 바람 안 부는 데 없나? 야, 바람 안 부는 데로 가야 되겠다. 차 뒤로 가자, 차 뒤로. 차 뒤를 바로 안 부겠지? 이쪽이 바로 안 부지. 그래. 이렇게 바로 안 불지. 아, 이거 참. 아, 한번 리액션 하기도 참 어렵다, 잉. 잘 못하지만. 아, 이거 지탱해버릴까? 보이지? 자. 소리 들리지? 귀여운
아, 좀 헷갈렸어. 아, 이거 참. 아, 갑자기 헷갈렸어. 아, 좀, 그,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왜, 크게 잘 안 보였지? 크게 아까, 끝까지 안 보였어. 잠깐만. 끝에까지 안 보여서. 좋았. 원래 좀 멀리서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야 다 보였구나. 맞지? 여기서야 다 보였지. 아, 좋았다고? 아. 일단, 리액션도 받고. 더, 그, 재미난 노래 있었는데, 아. 뭐였지? 뭐더라? 그 리액션 하나 있는데, 그, 뭐, 그 짜라짜짜란 노래 리액션 존나 재밌더라, 뭐. 리액션 최고였는데, 아까. 아, 진짜 얼굴 보니까 많이 늙었구나, 나도. 많이 늙었다 생각하네. 아, 늙었다. 늙음, 아, 아직, 짜라빠빠인가? 짜라빠빠라는 노래 있어. 제 언제 웃겨 그거? 그 리액션 그거 또 한번 연구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거든. 짜라짜짜. 짜라짜짜 짜짜 짜라짜짜. 이거 좀 밑으로 올릴까요? 아, 그렇지 알지. 그 왜 거꾸로 됐나? 왜 안 되지? 리액션을 한번 연구해 봐. 응? 아, 뭐 하나 사 먹어야겠다. 여기 왔는데. 뭐 하나 사지? 뭘 사 먹으면서 나도 먹방을 찍어보소? 아니다. 아, 에이, 왜 그래. 헌재는, 야, 헌재는 막, 야, 막, 헌재도 야, 그, 완전, 말도 잘하고, 막, 잘 하던데. 기가 막히던데, 기가. 야, 난 직업 BJ가 아닌데, 그래도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리액션을 하고 있어. 아, 영업을 해야 되는데. 아, 영업 같은 거. 아, 막 나가야지, 막. 아, 뭐. 그치, 영업, 어저께 뛰어야지. 근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뭘 사 먹지? 사 먹을까? 이거 감귤 맛이? 예, 감귤. 2개 5,000원 가져갔어. 이거요? 2개 5,000원. 하나 3,000원, 2개 5,000원. 이거 나가요? 그거는 이제 소금 올리고 이거 딱 먹기 좋은 거. 아. 2개 5,000원? 예. 자. 오늘 장사하는 일은 세일 해버린다, 세일. 겁나게 장사하는 게. 이거 뭐 한라봉 뭔가 뭐지? 한라봉 감귤. 아, 감귤. 이거 뭐 한라봉 이거? 한라봉. 아. 한라봉 5,000원 하나에. 한라봉 하나만 주자 그냥. 한라봉 하나. 예, 이거. 이걸 하지 말고. 예, 녹인 이걸로 먹자 우리. 시원한 거래. 예, 시원한 걸. 예, 시원한 걸.